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생긴 변화를 물어보지 마세요. 왜냐면 그거는 5년 후에 무의미할 거기 때문에 그런 클립이 남아있는 걸 원치 않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런 얘기를 추가해 주죠. 저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그 얘기를 다르게 나이스하게 해드릴게요. 절대 노. 예. 우리가 봤던 건 뭐였냐면 데이터를 통해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최대한 지양하면서 우리의 공공선인 보건에 대한 어떤 레벨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봤거든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맵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정부의 데이터,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오픈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만들어서 개방하는 과정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데이터를 오픈함으로써 의사결정을 각자의 개인에게 조금씩 더 넘겨준 거예요. 데이터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해석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무엇인가의 세상을 바꾸려는 시도라는 사람들의 어떤 좋은 의도, 그 다음에 순수한 마음, 공동체를 향한 생각,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정부도 개인을 감시 감독할 수 있다면 개인도 정부를 관리 감시 감독할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시민사회도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잘못 쓰이는지 혹은 전유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문해력처럼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각자의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으며 사용되어야 되는 부분들을 이해하고 서로 간의 의견을 개진하고 합의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사람들이 남기는 흔적을 보면서 전체 사회의 합의라든지 생각의 변화 같은 것들을 늘 봐왔거든요. 벌써 만들어진 지가 20년 됐으니까 늘 같은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경험치가 크게 움직이는 일은 흔치 않아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이후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동시에 움직이는 걸 보고 아 이거 많은 변화가 오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죠. 우리가 믿고 있던 믿음 자체가 유효한가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저희는 가치의 액상화라고 정의했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믿었던 믿음 중에서 지금 급하게 실천적으로 합의가 미처 안 끝났어도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내가 글로 하지 않는데 대가를 받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부분들을 엄청 많이 풀어냈는데 이번에 재난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나오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던 지금까지 믿음이 혹은 가치관이 다른 형태의 어떤 것으로 현실화된 거예요. 2013년도에 저희 데이터에 혼밥이 처음 나왔어요. 근데 2018년도가 되니까 혼 썸씽, 다시 말해서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콘서트 가고 이게 39개가 됐고요. 지금 65개까지 커졌습니다. 이미 코로나와 무관하게 사회는 혼자 가는 삶으로 분화된 삶으로 변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코로나가 좀 더 많은 형태의 속도를 부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코로나 이전 이후가 아니라 삶의 변화의 속도나 방향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미 보여지고 있는데 거기에 다양한 인풋이 어떠한 영향을 끼쳐서 좀 더 가속화시키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변화가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모바일 오피스 같은 것들을 해왔거든요. 원격 근무 혹은 재택 근무, 유연 근무라는 형식으로 많이 해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공간에 대한 정의가 좀 바뀌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나왔던 거는 집에서의 근무가 커지면서 사람들이 집이 좀 좁은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살고 그다음에 쉬고 이런 공간으로 현재 내 집의 크기가 남부럽지 않았었는데 이제 그중에서 일하는 공간이 하나로 만들어지니까 기존 공간이 더 작아 보인다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 여행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 소중한 리추얼이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뭐 몇천만 명이 해외여행을 한다 그런 것들이 통계로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물리적으로도 좀 어렵고 심리적으로도 위축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로컬리티라는 게 좀 더 소중하게 느껴지죠. 이번에 흥미로웠던 게 이제 원격 진료, 원격 근무, 아니면 원격 교육처럼 원격 쇼핑도 있죠. 많은 형태의 어떤 일들이 원격에서 혹은 가상화됐던 경험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기술로 불가능했던 것들이 아니었어요. 이제 이번에는 더 큰 동인이 있었던 게 지금까지는 가상화하거나 사이버화하는 작업들이 할 수 있으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할 수 있는 형태의 선택적인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걸 바뀐 거예요. 그런 이유로 지금 필요한 거는 뭐 원격이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대안적 형태의 것이 오히려 주축으로 갈 수 있는 기틀이 만들어진 거다라는 쪽에 더 큰 무게감을 둡니다.
그럼요. 뭐 기본적으로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이런 영화처럼 인간의 삶이라는 게 원형적으로는 거의 유사하거든요. 우리 인간이란 종 자체가 어떻게 진화했냐고 저는 학자들께 배웠냐 하면 무리를 지어서 함께 살고 그 다음에 같이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좀 더 나은 형태의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진화했다라고 저는 배웠어요. 지금의 가족들과 함께 지인들과 함께 사는 그런 즐거움을 통해서 진화한 종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 추구는 늘 영원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다만 그 방법이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고 반드시 같은 공간에 있어야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영상통화나 혹은 이런 원격지에서 바라보는 그런 회의 시스템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이냐, 그다음에 그런 만큼의 부족함이라든지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좀 더 부드럽게 수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동호회 활동이나 지인과의 모임이 확산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것을 도와주는 방법론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형태의 아까 얘기했던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고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요즘 걱정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돌보지 않거나 혹은 위험이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았던 분들에 의해서 우리 사회의 취약함이 더 낱낱이 보여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었어요. 뭐 원격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장애가 있어요. 청각 장애가. 그러면 이제 수화도 없고 자막도 없으면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집안에 아이들이 이제 두 명, 세 명 있는데 PC가 한 대예요. 어떻게 그 수업을 동시에 받을 건지.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에서 지금까지 좀 덜 돌보거나 어려웠던 분들이 더 힘들게 현재 삶을 영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포용적으로 어떻게 배려를 더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있었던 개인의 경험치라든지 혹은 관행이라는 부분들이 이제는 좀 더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새로운 게 요구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관심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함과 동시에 기존의 것들에 대한 재정의, 더 나아가서 내가 그런 것들을 수용할지에 대한 어떤 선택적인 형태의 이성적 판단,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직관과 나의 통찰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이해하고 그를 기반으로 실험하고 그를 기반으로 실증적인 결과들을 넣게 된다면 좀 더 높은 수준의 공고선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하고 협의를 좀 생활화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